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 테이블 질의와 실행 질의라는 내용 중에서 조인이라는 것의 개념과 또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자, 두 테이블에는 이렇게 공통된 필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름 필드가 서로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두 필드를 연결을 해서 조인, 말 그대로 조인, 하나의 그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조인에 사용되는 이 기준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거나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조인되는 각 테이블 필드 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인을 사용할 때는 이 검색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드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을 마침표로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처라고 하면 이 그레처 테이블의 이름 필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지어서 사용을 하죠.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인을 물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인 종류에는 이렇게 내부 조인, 이것은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외부 조인, 레프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외부 조인,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 내부 조인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인 속성 대화 상자에서 다볼수 있죠? 내부 조인은 이두 테이블의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지금 조인된 필드는 그레처 코드와 그레처 필드죠. 이두 필드가 일치하는 행, 레코드만 포함한다는 것이고, 얘는 이제 왼쪽 외부 조인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면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그레처에서는 이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 테이블, 왼쪽에 배치한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왼쪽 외부 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레 내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그럼 오른쪽은 여기를 다 포함하고, 오른쪽에 그 배치된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그다음 그레처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자, 이런 개념인데요. 자, 말만 듣고 알 수가 전혀 없죠. 그럴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계라는 것을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세 테이블이 한 테이블을 이제 그 중개 테이블로 해서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처와 그레 내역 테이블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레처 코드와 그레 내역 테이블의 그레처 필드가 일대다의 관계라는 것을 맺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쿼리인가요? 자, 얘네요. 그 해상도에 따라서 아이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 내역과 그레처 테이블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레처 코드를 여기다 가져다 두고 얘를 SQL 보기로 보면 이와 같이 나오죠. 이너 조인된 상태, 바로 내부 조인. 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부 조인되었습니까? 그레처 테이블의 그레처 코드와 그레 내역 테이블의 그레처 필드가 같은 일치하는 상의 경우에 그레 내역 테이블과 그레처 테이블을 이너 조인, 내부 조인해서 그레처 코드를 검색해라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값을 보면 그레처 테이블과 이 그레처와 그레 내역이죠. 두 테이블의 관계가 된 조인이 된 필드에서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레처 테이블을 열어보면 0부터 7까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레 내역 테이블을 열어보면 1부터 7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0이라는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결과가 이처럼 0이라는 데이터는 빠졌죠. 빠진 이유는 바로 얘가 이렇게
그 일치하는 핵만 포함하는 뭡니까? 바로 내부 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좀 더 편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얘를 왼쪽 외부 조인으로 바꿔 봅시다. 왼쪽 외부 조인으로 바꾸면 그레처에 쓰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그레처와 그레네역 테이블 사이에 그레처 코드와 그레처 필드를 비교했을 때 그레처 테이블의 그레처 코드에는 0이 있었고 그레네역 테이블의 그레처에는 0이 없었죠. 그런데 왼쪽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그레처에 쓰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0이 일단 포함이 되고 그 다음 그레네역에 쓰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 1부터 7까지 일치하는 값이 그 반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를 눌러보면 예상한 대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 그레처 테이블이었죠. 0 값이 포함이 되어서 왜 모든 왼쪽 외부 조인의 그 정의가 왼쪽 테이블 레코드는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외부 조인 왼쪽 외부 조인이나 오른쪽 외부 조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실기 공부를 하면 뭐 차차 알게 되겠지만 뭐 not in이라는 그 우리가 앞에서 특수 연산자 할 때 in 포함한다, not in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연산자를 사용해서 쿼리문을 만들 때 왼쪽 테이블의 모든 값은 포함하고 오른쪽 테이블의 값을 제외해야 중복되지 않는 값이 남겠죠. 그런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외부 조인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두면 뭐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실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 이게 엑셀과 다릅니다. 엑세스는. 실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 테이블에 그 레코드 값이 뭐 바뀌었다든지 뭐 지워졌다든지 삽입이 되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런 점에 항상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딜리트는 날려버리는 삭제하는 실행질이 쿼리문인데 조건을 걸지 않고 삭제를 해버리면 왕창 다 날아가 버리겠죠. 반드시 조건을 걸어줘야 그 조건에 맞는 값들만 삭제가 되겠죠. 그만큼 실행질이는 좀 조심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중요한 실행질이의 종류는 insert into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update set 요런 그 실행 지리문이 있습니다. 뭐 영어를 할 줄 알면 그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만 알면 다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우선 insert into는 딱 보아도 insert 어딘가 뭘 넣는다는 얘기죠. 삽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테이블에다가 이러한 새로운 레코드 값들을 그 삽입을 하는 거죠.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형태를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 values, 필드 값 1, 필드 값 2. 자, 이때 테이블 이름에 배치된 필드 이름의 순서와 값을 입력할, 넣을 그 값의 그 순서도 같은지를 봐줘야 되겠죠. 그렇게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delete는 또 누가 봐도 이 삭제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조건을 걸면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서 특정한 레코드, 뭐 이름이 어떤 뭐인 값, 뭐 그 값이 뭐 이상인 경우, 뭐 이런 그 값들을 찾아서 제외할 수 있겠죠. 조건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전체 레코드가 삭제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유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문인데요. 업데이트 set 이렇게 세트로 그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제 업데이트라는 말 뭡니까? 변경한다는 얘기죠. 변경. 그래서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특정 레코드 내용을 변경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형식을 보아야죠. 필드 이름에 값 1을 넣고요. 필드 이름에 값 2를 넣고 이런 형태로 이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서 조건에 맞게 테이블을 업데이트, 변경한다라는 것이고. 자, 기타 뭐 크로스탭 쿼리라는 것도 있고요. 이 크로스탭 쿼리는 우리가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를 실행시키면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그 대화창이 뜨고 그곳의 내용을 입력하면 그 값에 맞는 값을 쿼리에서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쿼리가 바로 매개 변수 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이라는 통합 유니언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언 쿼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게 두 테이블 뭐그두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 테이블이나 질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 두 테이블의 이 필드의 개수가 같아야 통합이 됩니다. 다르면 통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통합 쿼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그 쿼리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일단 잘 암기를 해두고 실제로 그 실기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제에 뭐그 실습할 수 있는 실기 기출 문제가 있으면 한번 열어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꼭 연습을 해보는 단계도 필요하겠죠.